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진작에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늦게나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여주시 의회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네. 대체로, 또 평도 잘 이끌어 오셨다는 평이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해왔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또 새해 포부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 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한 다사다난했던 우리 김연한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마감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제4대 여주시의회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어언 1년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저는 행정 40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새로 의회원을 도전해서 지금 의회 당선이 돼서 그리고 의장까지 된 가운데서 오직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 안전, 행복을 위해서 뛰고 달렸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청하고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을 하나하나서 해결하는 그런 그 선민 후당,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뛰어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달에 부족한 돈은 많이 했지만은 우리 7명의 우리 의원들과 함께 모든 것이 민생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이충호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우리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구현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면서 소통과 협치로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부족한나마 여러 가지를 뛰고 달리는 우리 적통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열심히 뛰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참 많은 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23년도 어떤 의정 활동에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국의 의장님들도 지자체별로 전국에 223개 정도의 많은 그 의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의장하고 달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행사라든가 네. 이런 거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 거기에서 축사를 하는 그런 그 형식적인 거를 떠나서 네.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네. 뛰고 달리면서 네. 거기에 따른 그 각종 그 행정 사무감사라든가 네. 조례 개정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공의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심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들어가서 같이 병행하는 그런 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조례 건수도 네. 30건이 되고 심의의 예산도 네. 우리 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예산이 직정하게 달 운영되고 썬날까지도 하고 네. 공유재산 행정사무감사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그 행정에 부합되도록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선민후당 그다음에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항상 그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상업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했던 결과가 많이 상을 또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공헌이 바로 그것으로 표출됐나 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유, 참 나 지금 방금 들으시니까 의장님이 뭐 30개씩이나 저기 의원 발의를 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언제 이렇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조례를 네. 발의하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그 일반 네. 의원님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 30개 중에
혹시 의원님께서 저 의장님께서 생각나신 게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저는 뭐 노인, 네. 여성, 장애인들, 뭐 청년 일자리든가 여러 가지 발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중에서 우리 그 제가 이제 문화 관광이 토입니다. 그래서 여주의 오곡나라 축제도 우리 쌀에 대한 진상명품 축제와 오구마 네. 축제를 통폐합을 해서 네. 우리가 가장 권위 있고 차원 높은 전국의 문화 관광 유망 축제를 했던 오곡나라 축제를 제가 창설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는 문화 관광에 관계되는 축제가 네. 이건 도자기 축제라든가 오곡나라 축제, 선비 축제, 네. 참외 축제, 네. 우리 그다음 흥청 벚꽃 축제, 네. 우리 그 삼북의 풍실 축제만 한 게 아니라 네. 마을 단위에서도 이루어지는 지난날의 그 역사와 유래를 했던 그런 그 축제들 많은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나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네네. 열악한 실정에서 그렇죠. 그것도 마을 축제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네. 흥천에 우리 달빛 축제도 거기서 지원해주는 이런 조례도 했고 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여주가 문화관광의 축제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여주를 찾는데 일조를 했던 저것도 있고 네. 노인분들에 대한 목욕을 옛날에 티켓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목욕 및 임의용을 더 추가를 해서 네. 항상 거기에 따른 이 머리도 깎을 수 있는 양면적인 조화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편익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지는 그런 것도 좀 하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국가 보훈 대상을 거기에 대한 애우를 차원에서 많이 좀 해줬고 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주차장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항상 그 민원과 연관된 그런 그 조례를 많이 해줘서 네. 많은 그 호평을 받고 그래요. 네, 제가 열심히 한다는 의미를 네. 그런 데 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하셨네요. 의장님 네. 언제 바쁘신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네. 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 또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상도 좀 많이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상을 좀 받으셨나요? 네네. 네. 아, 우선 그 전국 그 신문협회가 주관한 네. 의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 신문협회라는 거는 전국의 그 우리 그 정론 집필에 네. 시민들이 바라보고 기자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그 상황에서 네. 신문협회가 주관해서 의정 대상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평가는 공적 조서를 올려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공정한 저거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다산 네. 정약용에 관계되는 의정 대상 네. 네. 그 다음에 각종 그, 그 청년 결백한 그 다음에 많은 그 민생을 위해서 상생과 조화를 이렇게 했던 시민과 협치를 하고 네. 이렇게 소통을 했던 그거에 대한 유공으로 이렇게 네. 받은 것도 있고 네. 그것은 제가 달라를 세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선정을 해서 네. 저한테 수여를 했고 네,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각종 그, 다른 데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네. 그러듯이 올해는 저에게는 항상 제가 뛰고 달리는 만큼 네. 시민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좋은 상도 네. 많이 받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의장님. 그 어쨌든 뭐 상이라는 게 잘했으니까 받는 거지 못한 사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이후에도 여주시 의회가 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의장님께서도 시정 질의를 좀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시정 질의가 혹시 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시정 질의도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타 시군의 의장보다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정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 거 이렇게 해서 질문을 이제 많이 좀 했었고 네. 각종 그 개사라든가 폐사를 할 때 우리 그 우리가 삼북면이 네. 작년도에 수해 피해 있을 때 특별 대책 지역으로 그거를 조기에 우리가 선포를 하도록
네. 우리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바로 받은 거 있고. 그래요. 우리가 또 그다음에 계절별 노동자, 근로 노동자들이 우리가 그 생존권 보장이라든가 우리 그 여주의 그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서 네. 우리 출입국 관리구라든가 네. 뭐 이런 데서 그것을 제재를 다른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의장들은 어떤 그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그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잘한 것은 칭찬하는 그런 그 상에서 많이 경제 감시 역할을 해서 질문을 해 놓은 것도 있지만은 지난날에 이제 개사라든가 폐사를 통해서 네. 시장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 전국에서 작년에 산봉면이 많은 그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조기에 선포해 달라고 우리 그 해가지고 개사폐를 가지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빠른 우리 산봉면이 특별 대책으로 진 것도 있고 계절별 노동자가 우리 그 항상 정부 출입국 관리구로 해서 미리 그 그분들한테 많은 제재라든가 이래서 생존권 문제라든가 우선 그 민생 그 차원에서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우리 항상 건의를 해가지고 유예 시켜서 우리 그 농민들이 아픔과 고통을 많이 완화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조례라든가 시장님이 다른 필리핀이든가 네. 태국이든가 다른 데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네. 이제 잘 저것도 해놓고 있고 네. 한강 기본권역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에서 제재를 많이 한 거를 제가 요번에도 조기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10개 권역을 다시 재지정을 해놓은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요번에 반영을 시키는 네. 여러 가지의 사항을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같이 네. 연대해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 어주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2024년도도 이제 2년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의장님. 네. 열심히 22년, 23년도 달려오셨는데 내년 2024년도에 주요 성과나 또는 어떤 의정 활동의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최초에 의장으로서 제4대 의장으로 와서 이렇게 했으면서 조선 제4대 세종대왕님이 우리가 1443년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종대왕님의 위민, 내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한글 특화 의회를 구창하면서 제가 이거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바로 곧 주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찾아가는 민원 해결도 제가 벌써 100건 정도를 이렇게 처리할 정도로 민생을 위해서 최대한 대로 저거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그 민원 시민들이 신뢰받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그런 그 정책을 해도록 굉장히 많은 거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에 관계되는 모든 거의 시책을 네. 굉장히 많이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한글에 관계되는 사항을 다 우리가 도식화를 시켰고 저기 우리 합리적이고 우리 개방적인 선민후당 네.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겠지만은 네. 우리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네. 함께 가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미래로 하나라는 슬로건 속에서 우리 그 1960년대 우리 그 여주목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그 여주의 새로운 한글의 혁명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르네상스를 이뤄서 시민이 행복하고 더 같이 우리 더불어 잘 사는 우리 여주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의원관 그 큰 불화 없이 잘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여주시 의회를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불화 없이 잘 여주시 의회를
이끌어 오신 뭐 비결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라든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제 4대 작년도에 벌써 7월 1일 날 4대 의장으로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명이고 네. 국민의힘이 3명이고 국민의힘이 저까지는 이제 4명이죠. 네.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불화와 서로 갈등, 대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이제 민주대의 하나의 그렇죠. 꽃이자 맞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의장이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항상 저희의 그 슬로건처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네. 같이 잘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일부 약간 삐그러거리는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것은 더 잘해보려는 욕망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네. 반영하고 네. 수렴을 통해서 경청의 자세로서 이제 민생을 챙겨보다는 그런 네. 거를 해서 네. 서로가 그런 걸 해서 그것을 조화있게 잘 풀고 네.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서 잘 의도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있지만은 사적인 당보다는 네. 우리 그 시민들의 의견을 더 좋아하고 네. 공적인 계획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거를 더 먼저 해가지고 네, 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우리 뭐 같이 요지의 문제를 잘 풀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그렇게 소통과 협치에 그 앞장서서 의장님께서 해오셨던 것처럼 2024년도도 이제 그런 소통과 협치로 의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2024년도에 혹시 의장님이 나름대로 내년에는 꼭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해서 꼭 통과를 좀 시켰으면 한다 하는 혹시 그런 그 뭐 정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조례라는 것은 우리 타시군에도 조례도 있지만은 네. 우리 새롭게 제정을 하는 것도 있고 일부 개정도 있고 전무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그 전국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한류 열풍이 일으켜지듯이 우리 또 그런 것도 있듯이 지금의 시대는 윌빙 우리 힐링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새롭게 위해서는 지금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한 맞아요. 굉장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주에서도 네. 문화 관광 아름답고 깨끗한 전원의 도시이자 네. 그리고 문화 관광이 가장 활성화되고 모든 기반이라든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여주에서도 맨발 걷기를 해서 네. 신륵사 공원이라든가 한학산 수목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또 팔수장님이 있던 그 오악에 있는 지구라든가 네. 각 읍면동에 리에 있는 그 숲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을 정원도 있지만은 지방 공원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가 정원도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여주시 의회원들이 이런 정원을 앞으로 여주가 살 길은 힐링의 정원을 활성화시켜서 네.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을 맨발 걷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항상 최종의 목표는 행복이지만은 그것을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는 맨발 걷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것이 전 새마을 운동회처럼 요원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발 벗고 직접 나중에 우리 황토라든가 모래 그다음에 거기에 맨발 걷기에 해당하는 그 자연의 숲을 이용해서 네. 그거를 재정할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주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주시 의회가 앞서가는 모습 많이 기대하고요. 그런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활기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주시 의회가 한 발 더 나아가 정말 행복한 여주, 살기 좋은 여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주시 시민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고요. 또 포부도 있으면 또 새로운 포부가 또 있으면 좀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종식은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민생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더욱 열심히 우리 의회가 심기일전에서 그것을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그날까지 열심히 뛸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유지경성의 목표를 삼아서 뜻 있는 길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게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하나라는 슬로건에서 민생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인구의 소멸의 위기에 따른 것은 대처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가, 복지행정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들을 위해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의장으로서 뛸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024년, 우리 그 갑진년, 우리 용해에도 여의주를 물고 모든 시민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